연마을에서 땔감으로 쓴다고 해서 제가 얻어왔습니다. 목수들 눈에는 아까운 나무죠. 재료들을 보니까 주두도 사용했고 굴돌이를 사용했고 창방도 들어가고 귀틀도 있고 이 정도 규모라면 측면 두 칸, 정면 세 칸 정도 되는 큰 정자였던 걸로 추측이 되고요. 절에 있는 규모가 있는 정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추녀도 있었고 다 가져오진 못했는데 일부만 제가 얻어왔습니다. 단층이 화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단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는 소나무는 아니고요. 제가 다듬어 보니까 더글라스입니다. 외국 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쎄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소한 뭐 10년 이상은 됐겠죠.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 왜 좋은가 하면 나무가 돌아가는 성질이 상당히 목수들에게는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나무가 오래되면은 돌아갈 대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 변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가 아주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오래된 고재를 끌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끌이 막 문드러질 정도로 나무가 아주 딱딱해집니다. 아주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변형도 더 이상 없고 나무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귀틀로 사용하려 합니다. 쪽마루를 시공할 건데요. 우물마루죠. 우물마루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귀틀을 잘 말려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나무는 고재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말랐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작품을 완성해 놓으면 약간 더 마릅니다. 또 해서 이런 모양을 구성을 할 텐데요. 나무가 크랙도 간 부분도 보이고 이게 위치 배열을 잘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말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무의 결을 봐서 이런 식으로 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해놓으면은 뭐 마루판이 빠질 일은 없지만은 틈새가 많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완성한 이후에 조금씩 마르고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방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결을 보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맞추는 거죠. 우물마루는 마름목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름목 모양을 저쪽을 크게 하고 이쪽에 작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다니는 동선을 감안해서 목수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닌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초장으로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는 30mm 차이 나게끔 마름목골로 하게 됩니다. 저는 이쪽을 30mm 더 크게 하고 저쪽은 30mm 작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5mm씩 위치가 바뀌지 않게끔 번호를 매겨 놓습니다.
1번 이쪽을 더 넓게 했죠. 저쪽보다 30mm 더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폐지를 해서 이 부분을 띄어내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가운데 이제 살을 띄어내야 됩니다. 아까 먹줄을 친 부분이죠. 이 부분을 깎아내겠습니다. 새 집일 경우에는,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마루를 놓기가 쉽습니다. 모든 부재가 수평과 수직이 맞기 때문에 수월하지요. 이렇게 흔집일 경우에는 이 집이 한 80년 이상 된 집인데 흔집일 경우에는 수평과 수직이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도 뒤로 약간 넘어가 있는 경우인데 마루를 놓기 좀 까다롭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띄워서 일단은 하나의 라인을 하나의 기준된 선을 잡아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마루를 깔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 하인방이 보통 150 정도 되는데 하인방의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가 이제 마루하고 연결이 되고 이 위에 부분 한 134치니까 120mm 정도는 여유를 남겨 놓습니다. 마루를 이렇게 높게 깔면은 예전에 옛날 같은 경우는 뱀도 막 들어오고 문지방을 타고 넘어옵니다. 턱을 이 정도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바닥과 이 마루에 걸터앉는 높이가 대략은 한 450mm 정도, 그 정도를 기준해서 약간 높거나 약간 낮아도 됩니다. 앉기 편하면 되는 거죠. 실을 걷어내고 먹을 쳐보겠습니다. 먹을 쳐서 기준을 잡아 볼게요. 자, 실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벽체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수평과 수직이 되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랭이 뜨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요 정도만 뜨면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똑같이 밑에도 똑같은 간격으로 그랭이 뜹니다. 아무래도 밑에가 많이 닿겠죠. 그래서 밑에를 많이 까나게 됩니다. 작은 기틀이 기둥에 와야 됩니다. 이게 정석이고요. 저는 재료가 좀 부족하고 한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둥에 오고 저쪽도 기둥에 오고 그러면 그레이 뜨기가 쉽습니다. 이게 헌집이고 오래된 집이라서 까다롭죠. 작업하기가 새 집일 경우에는 수직재와 수평재가 모든 기둥과 재료들이 수평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방 밑에 있는 돌출 부위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게 하지 않지요. 튀어나오게 한다 하더라도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뭐 벽돌을 쌓든가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레인을 떠야 되는데 작업하기가 매우 쉽죠. 수평 수직이 형성되어 있으니.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석에 그레인이 뜨는 것과 같이 좀 까다롭죠. 일일이 하나 다 되고 아래 위로 다 그랭이를 떠야 되니까. 어쨌든 신축 건물보다는 오래된 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원리는 재료를 수평 수직을 맞추고 그리고 벽체에서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리는데 그 기준이 벽체가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실을 띄어서 그 실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리를 위에를 그랭이 한번 뜨고 밑에를 한번 그랭이 뜨고 그러면 아무래도 밑에가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밑에를 많이 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 나가면 됩니다. 이쪽은 잘 붙었는데 저쪽이 안 붙었네요. 밑에서 부딪히는가 봅니다. 원래 이게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번에 시도해서 붙였습니다. 두 번에 한 거는 잘한 겁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구조에서 만족합니다. 다음 거는 한 번에 하도록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랭이를 다 떠서 붙여놨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한 70%의 공정은 다 된 겁니다. 만족할 만하게 딱 붙지는 않았어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깃털 세 개를 그랭이 뜨는데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평균 한 개당 한 3번, 4번 했던 것 같아요. 힘드네요. 이렇게 오래된 집이나 흔집일 경우에는 수직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미리 재단해서 왔는데 잘 맞았네요. 보통은 현장에서 하게 되면 더 쉽습니다. 작은 깃털이 기둥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재료가 부족한 관계로 기둥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석은 아니고요. 이 기둥에다가 작은 깃털을 넣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 큰 깃털을 위에다 올리고 견성을 뜨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재료가 길이가 좀 안 맞는 관계로 생각한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 작은 기틀이 있는 쪽에다가 기둥을 한 개씩 꽂을 겁니다. 총 4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약간만 튀어나오게 해서 자를 겁니다. 폭이 한 100mm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150mm 정도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지 장부를 쌍촉으로 끼울 수 있습니다. 저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촉을 한 개밖에 끼울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꺼우면 쌍촉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튼튼하고요. 여러분들 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틀은 높이는 최소한 135 이상, 135에서 보통 한 150 정도 합니다. 폭은 뭐 150도 하고 180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틀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연석을 놓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밑에 보면 구멍을 제가 뚫어 놨습니다. 두 개. 수직으로 내리면은 센터를 잡을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위에서 누르는 힘만 받기 때문에 30mm면 되고요. 촉을 저는 두 개를 했지만 하나로 해도 됩니다. 하나만 해도 돼요. 인방에 피스를 받기 전에 이걸 들면은 들립니다. 약간 30mm 정도는 들릴 수 있습니다. 센터를 맞춰서 수직을 맞추고 그랭이 뜬 이후에 비트를 내리면 되죠. 30mm를 그러면 여기에 딱 맞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석을 할 때는 이런 요령으로 하면 되고요. 근데 저는 자연석을 사용하지 않고 좀 편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30mm 정도 큽니다. 그래서 이쪽이 막장이 되고요. 막장과 초장을 정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가운데 부분은 초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막장을 하고 귀틀을 보면 밑에 부분이 약간 떴죠. 정확하게 위에 아래 다 정확하게 하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해보면 위에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마감이 깔끔해 가기 위해서 노출되고 보이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치대로 하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은 약간 여유를 둡니다. 그래야 위에가 딱 붙습니다. 마루장의 두께는 2x6를 사용할 겁니다. 두께가 38mm죠. 38mm. 한옥에 쓰는 마루장은 비싸고 그래서 구조목으로 해서 마루장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체는 38mm고 여기는 15mm입니다. 구조목을 구입을 하게 되면 끝에가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각을 딱 잡아놨습니다. 마루장을 준비하면서 위에 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직각자를 대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마루장은 정확히 직각이기보다는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면 여기가 위에 부분이고요.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약간 미세하게 이 귀틀도 정확하게 수직으로 해도 되고 밑에 부분이 약간 여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귀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수직으로 해도 되고 약간 밑에 부분이 여유가 있어도 됩니다. 위에 부분 만나는 부분이 마감이 깔끔하게 해서는 밑에가 약간 죽는 게 괜찮습니다. 한 장씩 놓으면 되는데 이 간격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틀의 수축 정도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일반적으로 약간 띕니다. 약간 띄어서 보통은
한 15mm 정도 띄고. 근데 저는 귀틀이 마루짱도 아주 건조가 잘 됐고 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붙이지는 않고 한 3mm 정도만 띄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 장씩 그냥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선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15mm 키워서 하나 더 긋습니다. 둘이 하면 편한데, 저는 혼자다 보니까, 먹을 치면서 마루짱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돌을 올려놓고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을 4개를 쳤습니다. 이제, 번호를 매겨볼게요. 저 끝에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걷어서 원형톱질로 잘라내면 됩니다. 마루짱을 아래 위를 정할 때는 심재 부분이 위로 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심재 부분이죠. 여기도 심재 부분이고, 심재 부분이 위로 가게끔. 왜 그러냐면, 나무가 건조되면서 심재 부분이 볼록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되면, 과장되게 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위를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된다면 뒤집어 놓으면 마루짱이 푹 꺼져 보이겠죠. 그리고 발 딛는 것도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심재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해야 구조적으로도 안정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먹을 다 잘라내겠습니다. 먹을 보이지 않게, 먹을 죽인다고 표현하죠. 먹이 보이지 않게끔 절단을 직각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착이 되면 당연히 직각이 맞게 구성을 했지요. 무수축 레미탈. 뒤에 보조 기둥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거푸집을 뜯겠습니다. 다 굳고 나면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다 합니다. 이번에는 안쪽 먹을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먹을 많이 살립니다. 먹을 많이 살리고요. 각도를 약간 줘서 이렇게 절단을 하겠습니다.
어깨 조정과 절단을 동시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 그러면 테이블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것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순서대로 넣기만 되는 거죠. 1번부터 넣어 보겠습니다.